네. 3번 기사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Day라고 되어 있어. 이제 이거는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을 기리는 그러한 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뭘 했는지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이제 흑인 인권을 좀 증진시킨 그 흑인 인권 운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날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 되겠네요. 그죠? 자, I have a dream. 이 굉장히 유명한 구문입니다. 왜냐면은 마틴 루터 킹이 어디가 이게 연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의 그 진짜 명연설물이에요. 그 연설물 한 번쯤 그 해석해 보면은 재밌어.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좋아요. 자, I have a dream that my four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제일 첫 문장이에요. 자,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인데? 대비하의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석하면은 갑자기 소름이 나. 자, 나는 어떠한 꿈이 있냐면 대디아의 사실. 즉, 주어가 동사하다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4명의 아이들이 will one day, 어느 날, will live, 어느 날인가 살 것이라는 것을 꿈이, 살 그러한 꿈이 있다는 거지. 어디에 사냐면요. 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나라면은 where절이 또다시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럼 where 주어 동사하면서 주어가 동사한 그러한 한 나라에서 언젠가 살그 날을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사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뭔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4명의 아이들이죠. 그들이 will not be judged. judge라는 건 판단하다라는 뜻이고요. BEPP니까 판단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4명의 아이들이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color of their skin이니까 그들의 살 색깔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not A, but B 구조죠. 그죠? Not A, but B 구조는 무슨 뜻입니까? A가 아니라 B.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살의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The content. 내용물에 의해서. 뭐의 내용물? 그들의 캐릭터에 있는 내용물. 즉, 내면의 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언젠가 그러한 나라에서 나의 아이들이 살 그러한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흑인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자유롭지 못하죠. 인종차별에 대해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얕보는 그러한 마인드,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인종차별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these 이러한 것들은요, 뭐다? famous한 말들이래요. 워드는 단어란 뜻도 있지만 말이란 뜻도 뭐로부터?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in 1963. 그래서 1963년에 마틴 루터 킹이 저기 뭐야? 마틴 루터 킹의 연설로부터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는요, 루터 킹은요, was a civil rights activity, 죄송합니다. activist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시민 권리 운동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시민 권리 운동가, 인권 운동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advocate. advocate는요, 뭐뭐를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for랑 같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equal rights니까 동등한 권리. 동등한 권리를 이렇게 지지했던 그런 시민 운동가입니다. Through, 뭘 통하여? Non-verbal. 비폭력적인 그러한 시위. 그런 거를 통하여, 주장을 했던, 동등권을 주장을 했던, 평등권을 주장했던 그러한 시민 운동가입니다. Americans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건요, 미국인을 뜻합니다, 보통. 근데 웃기지?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대륙의 이름이고, 그 대륙에서 사는 사람인데, 아메리카는 미국인을 뜻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거랑 똑같아. 아시안인데, 한국인을 뜻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가? 나머지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근데 다들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메리칸 하면 미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요, remember, 기억한다라는 거죠. 뭘 기억해요? 그의 legacy, 그의 뭐 어떠한 유산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by honoring, 기리면서. 뭘 기리면서? 자, by ing 뭐라고? by ing 뭐뭐를 함으로써, 기림으로써. 뭐를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기림으로써. 그죠? 그가 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Martin Luther King Jr. was born in Atlanta, Georgia on January 15th, 1929. He grew up in the South, which was highly segregated. During the day, racial segregation and inequality were widespread.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태어났답니다. 어디에서? 애틀랜타에서 태어났대요. 애틀랜타는 도시 이름했고, 조지아는 아무래도 주 이름이겠죠. 미국이니까.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192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He, 그는요, grew up, 자랐답니다. In the South. 남부 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Southern States, 즉 남쪽 주들은요, such as Georgia, Texas, and Louisiana. 이러한 남쪽 그러한 주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즉 이 세 군데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왔지.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은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요 남쪽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은 어땠다는 거야? Highly, 굉장히 segregated니까 차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즉 차별이 되어졌다라는 건 뭐겠어? 흑인 차별, 흑인 인종 차별이 조금 심했다라는 뜻이겠지. 맞습니다. 우리가 1929년에부터 해가지고 1930년, 40년 뭐 이럴 때 있지. 1930년, 40년 이럴 때. 이럴 때는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저기 뭐야, 저 흑인과 그 백인의 그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어디가 심했냐면은 남부 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어느 정도 흑인의 인권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고, 그나마예요 이것도, 그나마. 남쪽에는 굉장히 심했어. 남쪽에는 거의 노예 수준이었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남부 쪽에는요, 미국의 곡창지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 같은 곳이야. 곡창지대야. 옥수수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럼 이런 데는 뭐가 필요해? 일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을 일꾼 노예로 부렸단 말이야, 남부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흑인의 해방에 대한 그러한 붐이 일었을 때, 그럴 때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백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남쪽에 있는 농장 그 주인들 정도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남쪽에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굉장히 심했어요, 이것들이, 이 차별이. 그래서 여기서 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 다룬 이 상황,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다룬 그 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흑인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굉장히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북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북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이 피아노 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돈 좀 있어. 그래도 흑인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 상황.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흑인의 그
흑인이 남부 쪽에서 흑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밑에 남부 쪽으로 투어를 갑니다. 피아노 투어. 그래서 막 피아노 투어를 가게 돼. 근데 위험하잖아. 자기네가 가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백인 보디가드를 한 명을, 로드 매니저를 한 명을 다 고용을 해요. 근데 그 백인 보디가드가 약간 인종차별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근데 외국으로 따지면은 퓨어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야. 레시스트였던 거야. 근데 퓨어한 레시스트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저 이제 외국 친구랑 이거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 친구가 아, 저 사람은 퓨어한 레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퓨어한 레시스트는요. 약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흑인은 약간은 조금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야. 왜냐면 그런 시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흑인을 막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흑인이 뭐 입댔던 물컵 그거는 아 조금 뭐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랑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랑 이 흑인이랑 동행을 하게 되면서 둘이가 우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린북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뭐 기회 되면 보세요. 그린북이라는 거. 그린북. 그린북인데 이 그린북이 뭐냐면은 흑인, 그러니까 남부 쪽 미국을 여행하는 흑인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수칙들을 얘기하는 게 그린북이에요. 즉 뭐야? 남부 쪽에 갔을 때는 흑인들은 특정한 그 호텔에 특정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된다. 다른 숙소는 못 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시대였던 거야. 이해됐죠? 그러한 시대에서 남쪽에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지. 그지? 인간도 아니었어.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에,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인종차별이, 인종차별과 뭐, 불평등이 어땠다라는 거야? were widespread니까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당시에. African Americans were not allowed to equal rights as a white, 죄송합니다, white people. They were not allowed to drink water from the same fountain, attend the same schools, or enter through the same doors as white people. African American, 이게 흑인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래서 African Americans가 되는 거고요. 흑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을 뜻할 때 African American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Black Ey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Black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어감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Black People, Black Eyes 하면은 상관없어. 근데 Hey, that Black Eyes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lack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단어, 여러분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단어는 African Americans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죠? 어쨌든 그 흑인이 we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야. BBB죠? 그럼 허용되지 않은 거지. 뭐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냐면요. 똑같은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 white people. 백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권리가 허용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예시죠. 그들은요, were not allowed. 허용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는 것이? To drink.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대. 뭘 마시는 거? 물을 마시는 거를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물이냐면요, the same fortune이니까 똑같은 fortune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분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니까 여기서는 분수 속에서의 물을 먹지 않다니까 분수가 아니라 뭐겠어? 약간 음수대 같은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막 물 나오는 거. 그지? 뭔지 알지?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찌익 더 나오고. 그거? 그것도 이제 분수잖아. 어떻게 따지면. 그지?
그런 거로부터 물을 못 마셨다는 거야. 즉, 백인이 마시는 여기서는 흑인이 못 마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attend. 어디에? 학교에 attend 한다라는 건 학교 다니다라는 뜻이지. 학교 등록하다. 같은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생략이 된 거는 to attend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not allowed to drink, not allowed to attend, or not allowed to enter.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야. 어디를 통하여? 같은 문을 통하여. As white people이니까. 그 백인들이 하는 그러한 똑같은 도어를 통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흑인 전용 출입구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스쿨도 못 갔고, 같은 음수대도 못 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Dr. King wanted to rectify this wrong. So he led non-violent protests and marched to fight for civil rights for all people across America. 닥터 킹은요, 원했다는 거죠? To rectify니까, rectify는요, 뭐뭐를 바로잡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So, 그래서, 그는요, 써는 예성, 그래서 그는요, led, 이끌었다는 거야. 뭐를요? Non-violent protest를 이끌었대요. 즉, 비폭력적인 시위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요, 또 뭐 했대요? Marched 했대요. 여기서는 동사 1, 여기서는 동사 2겠네요. march는 행진하다, 행군한다는 뜻이거든. to, 뭐 하기 위해서? fight for, 싸우기 위해서. 뭐랑 싸워? 뭐를 위해서 싸워? civil rights니까 시민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행진도 했다라는 거야. 그죠? for all people across the America니까 미국 전역에 걸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민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행진도 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는요, envisioned 했다는 거예요. 자, envision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상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봐봐. in이라는 것은 뭔가 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vis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상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요? 어떠한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인데, where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세상이겠죠. 그러면은 모두가 would be united면 뭐야? BPP잖아. 그럼 united는 통합하다, 통합시키다,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는 그러한 사회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지. 세상을. despite of는 무슨 뜻이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랑 똑같은 뜻이죠. 뭐? 그래서 their racial differences니까 그들의 인종적인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모두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거죠. His effort and influence have changed people's views and earned him the Nobel Peace Prize in 1964. 그래서 그의 노력과 영향력은요, have changed,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바꿨는데 뭐야? have pp가 나왔으니까 바꿔갖고 지금 현재도 바뀐 상황이다라는 뜻이지. 그지? 뭐를요? 사람들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earned,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얻게 해줬어요?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얻게 해준 거지. 그지? 에게 을을 얻어주다. 그래서 언제? 1964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sadly, 슬프게도 닥터 킹은요, was assassinated. assassin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닌자 assassin. 이게 뭐야? 암살자라는 뜻이지? 암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PP니까 암살당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멤피스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암살을 당했대요. 근데 멤피스는 테네스라는 주에 있나 봐요. 뭐 몰라, 선생님은 미국 주 잘. 왜냐면 선생님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안 좋아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 좀 다른가? 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암살을 당했다는 거지. 자, 컴마 찍고 외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was scheduled, 즉 그가 스케줄 잡혀 있었다라는 거야. 뭐 하기로? 이끌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 뭐를 이끌기로? 하나의 프로테스트 마치니까
어떠한 저항하는 그러한 시위하는 그러한 행진을 이끌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끝났나요? 문장? 아직 안 끝났네. In 1983, President Ronald Reagan declared a federal holiday to honor Dr. King. 1983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declared,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Federal holiday요. 그럼 이거는 연방 holiday니까 휴일을 선언한 거야. To honor, 뭐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 닥터 킹을 기리기 위해서 연방 휴일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되는 건 이게 federal이라고 하는 게 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네들은 왜 이런 걸 나누냐면요. 미국은 주마다 휴일이 달라.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는 휴일이 있고 주마다 하는 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면은 경기도가 휴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서울이 휴일이 다르고 강원도가 휴일이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도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워낙 커서 우리나라보다 한 주가 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휴일이 각각 달라. 그 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갖고 그 주끼리 아 그냥 이날은 휴일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근데 Federal Holiday라고 하는 건 미국 전역에 Holiday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지 사실은. 그죠? Now, 지금 Holiday는요 is observed예요. 자, observe가 일단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뜻은요 observe라고 하는 게 흔히들 뭐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뜻도 있냐면요. 준수하다. 어떠한 법 같은 거를 준수하다라는 뜻도 돼요. 잘 지키다. 잘 지키다. 그러면은 이 휴일은요. be observed면은 요 두 번째 뜻으로 해가지고 잘 준수되어집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이 홀리데이는요. 준수되어집니다. On the third Monday of every January니까 1월에 매 세 번째 월요일 날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날짜의 휴일을 잡죠. 날짜의 휴일을 잡잖아. 예를 들면은 8월 15일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3월 1일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몇월 몇째 주 월요일, 몇월 몇째 주 뭐 수요일 이런 식으로 바꿔요. 예,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까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요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1월 세 번째 월요일은 항상 쉬는 거야.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의 accomplishment 그리고 그의 dedication 그의 성취와 그의 헌신은 근데 뭐에 대한 헌신이야? 인간 평등. 인간 평등에 대한 그러한 헌신은 그러한 것들 뭐였다? 왜 주어가 동사한지이다. 아까도 나왔지. It is because. 이것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It is why.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한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왜 주어가 동사한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지? 뭔데? 우리가 celebrate Martin Luther King Jr. Day. 그래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의 이러한 성취와 헌신이 인간 평등에 대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글이었죠. 마틴 루터 킹.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뭐 남쪽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뭘 했다?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행히도 조금은 암살을 당하셨죠. 그게 이끄는 도중에. 근데 그 전에 저기 뭐야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프레지던트가 휴일, 국가 휴일 공휴일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게 정해졌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따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의 일대기를 살짝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데이에 대한 내용도 살짝 알려주는 그러한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 넣으시면 됩니다.